소피가 생리 중이에요. 테리랑 레오는 마법에 걸렸지요. 아빠, 얘네 좀 말려줘요. 아빠, 나 소피랑 결혼할래. 얼른 결혼시켜줘요. 레오가 흑마법에 걸려버렸네요. 곧 상사병에 걸릴 거예요. 개들은 1년에 2번 정도 이런답니다. 보통 생리 시작 후 7일 후부터 5일간 가임기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해. 사랑한다고. 도장 찍기 전까진 안 돼. 그래서 소피를 격리시켰어요. 소피를 처절하게 불러요. 중성화 수술을 고려해보았지만 이미 암컷 얼굴을 봐버린 상태에서는 효과가 떨어지고 수술 후 의식이 안 돌아와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안 시키기로 했어요. 중성화는 생후 4개월 전에 해줘야 그나마 덜 흥분한다는데 소피는 이미 성견일 때 왔고 테리도 4개월 넘어서 와서 뭐 어쩌겠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간 조심해야죠. 나중에 혹시 강아지를 갖게 된다면 구독자님들에게 분양해드릴게요. 레우 소피 테리 영상 많이 봐주세요. 화내는 소피도 귀엽죠. 야, 족발 치워라. 레오가 아직 어려 연애가 서툴러 이렇게 계속 혼나고 있어요. 건들지 마라잉.